네, 시집이어 사이언스 북스가 함께하는 오펜하이머 함께 보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다시 읽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강양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메인 손님은 오펜하이머 영화의 원작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직접 번역하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최영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펜하이머 영화가 개봉한 지한달 즈음이 되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 출판사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특히 정치인들이라던가 뭐 지식인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원작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를 보고 책을 매개로 해서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고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최영석 교수님과 저한테 상의를 해와서 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것 같아서 최영석 교수님도 기꺼이 응하셨고 저도 사회를 맡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반 동안 7시까지 그 이상은 안 된대요. 이 자리에서 이후에 또 다른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길어져서는 안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알찬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 시작하기 전에 방금 영화 같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영화 처음으로 봤다. 두 번째 본 거다. 네. 아, 세 번째다. 아, 그 정도는 아니시군요.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죠. 나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원작을 읽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아, 네. 자, 저두 분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아, 영화는 지금 다들 한번 이상은 보셨는데 책을 읽고 오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군요. 약간 슬픈 우리나라의 현실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씁쓸하기도 한데 여기 있는 최영석 교수님께서는 영화 몇 번째 보시는 겁니까? 저도 오늘 두 번째입니다. 네. 두번 봤을 때두번다 재밌었던가요? 그러니까 좀 길죠, 영화가. 그래서 이게 재밌는 부분도 있고 다시 봐도 재밌는 부분도 있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지루하게 느꼈던 그 부분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이 두 번째 영화를 보는 자리였는데 최영석 교수님이랑 비슷합니다. 저는 앞부분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봤을 때도 뒷부분은 굉장히 지루한 감이 없었는데 앞부분은 좀 지루해서 약간 하품이 계속 나와가지고 조금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주신 질문들도 있고 또 준비해온 질문들도 있어서 이걸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토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 좀 인상적인 영화 속의 대사를 염두에 두고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책을 읽으시면은 기억에 남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언급하시는 영화 속의 대사가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습니다. 라는 트루먼 대통령 앞에서 오펜하이머가 했던 대사를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오펜하이머가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 말했을 때, 대통령이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발언했던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그 부분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 영화상에서는 어쨌든 폭탄을 만든 것은 과학자들을 비롯한 그 물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만들긴 했지만 그거를 투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 그 트루먼 대통령으로 상징이 되는 정치인들 또는 이제 군인들 일부가 이제 주도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트루먼 대통령은 그래 니네가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런 이제 거대한 폭탄을 만들어낸 거는 뭐 잘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 투하의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왜 내 앞에 와서 징징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스러운 듯이 이제 얘기를 하죠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은 책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하고 약간 다른 점은 그 대통령이 저 징징대는 사람을 다시는 내 방에 들이지 마 이제 이런 식의 말을 오펜하이머가 나가는 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얘기는 그게 오펜하이머가 있을 때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의 측근한테 이제 저 울보 과학자를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를 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대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오펜하이머가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각하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그 표현이 오펜하이머가 정말 쓴 표현이냐 라는 거에 근거는 트루먼 대통령의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의 회고이고 이제 오펜하이머가 직접 자기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한 적은 없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의구심을 표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의구심을 표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이 평전의 작가 그 역사가들도 그렇고 이제 영화를 만든 놀라운 감독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어쨌든 책에도 나오고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책의 저자들은 그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좀 상당히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재주가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트루먼 대통령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어필을 했었더라면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트루먼 대통령이 계속해서 오펜하이머와 접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을 테고 그러면 이후에 미국의 뭐 수소폭탄 개발이라던가 핵무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펜하이머가 좀 더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책에서 잠깐 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왜 그랬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도 전반적으로 나오지만은 이렇게 평소에 사람들을 대하고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잘 대하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굉장히 연설을 잘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느꼈다는 표현이 책 곳곳에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그 뭐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갔을 때 그 매력을 본격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황을 했다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그 긴장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의 어떤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그런 흐름을 좀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여기 지금 영화를 한 번이나 두 번 보신 분들은 그리고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사가 일하는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그 최영석 교수님께서도 영화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죠. 아 이런 대목들은 좀 실제와 다른데 네. 이제 책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차이가 나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이게 어떤 특정한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록을 누가 남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 오펜하이머 이야기에서 이제 몇몇 중요한 장면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오펜하이머가 미국 공산당에 가입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었고, 뭐 사실 말하자면은 아직까지도 100% 신뢰할 만한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나온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공산당에 가입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려면은 가입한 원서가 명확하게 나오면은 그렇게 이제 증명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가입한 원서가 나오지 않았을 때이 사람이 가입을 한 거냐 안한 거냐라는 거는 사실 끝없이 이렇게 약간 애매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인 진실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애매한 측면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사의 상당 부분이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는 그 대사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한 경우가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영화의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 그두 개의 청문회 장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문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청문회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이긴 했지만 그 청문회 장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100%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언 내용들이 이제 그 말한 그대로 녹취록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스트로스의 청문회 그 흑백으로 나오는 그 장면은 루이 스트로스가 미국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그게 이제 미 의회 상원에서 이제 그 비준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열린 청문회 장면인데, 이제 그 청문회는 이제 공개 청문회니까 당연히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문회장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대사로 갖다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랄까?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대통령과, 오펜하이머의 대면 장면. 그거는,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정확하게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트루먼의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그 재구성이 된 장면이고요. 독사과 장면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오펜하이머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펜하이머라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사과에다가 독을 주입을 해서 뭐 이런 조사 기록 보고서가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훗날 오펜하이머가 내가 대학원생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회고를 하는 그 기록에 근거를 해서 이제 스토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알려져 있는 스토리는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스토리조차도 영화의 장면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그 케임브리지로 와서 강연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오펜하이머의 지도교수의 방에 와서 그 사과를 집어드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는 독을 주입했다고 이제 오펜하이머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사과를 지도교수가 이제 먹기 전에 하여튼 회수를 해서 이제 특별히 다치는 사람은 없었다.
정도의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장면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이후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제 격정적으로 막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또 장면 중에 하나죠. 이 연설이 정말 있었느냐라는 것도 이제 책에는 이 연설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 장면이 근거하고 있는 사료는 세뮤얼 코엔이라는 어떤 그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물리학자가 1990년대에 그 출간한 회고록에 짧게 나오는 그 회고가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연설 장면, 연설에 대해서 이 코엔이라는 물리학자 말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이런 게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 약 45년 넘게, 50년 가까이 이 연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90년대 이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연설이 있었다라고 이제 회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회고가 정말 정확한 거냐라는 것도 사실은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코엔이라는 사람이 쓴 그 회고록의 제목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러니까 제목이 부끄러움이고 중성자 폭탄의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중성자 폭탄을 이제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과학자로서 이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가라는 거를 약간 참회하는 식의 이제 그런 그 자서전, 그러니까 회고록에 나와 있는 장면이고 그게 또 다른 기록으로 이렇게 그 추가로 확인이 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장면인지는 사실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건 좀 전후 관계가 약간 다른데 라고 느꼈던 대목도 한 군데 있는데 그 오펜하이머와 키티 사이에는 큰아들 피터가 있었고 이제 밑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피터가 41년에 태어났는데 키티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엄마였던 건 아니에요. 네. 그 영화에서는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전부터 키티가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껴가지고 거의 이제 육아를 방치해서 다른 부부에게 피터를 오펜하이머가 맡긴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되면은 그 오펜하이머 피터의 동생까지 생기면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때문에 남편이 오펜하이머가 정신없이 바쁘고 거기에 매진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그 로스알로모스 공동체에서 키티가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키티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껴서 아이들을 좀 방치를 했고 그때 피터가 아니라 피터의 동생, 여동생을 이 도저히 키티가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오펜하이머가 알고 그 시점에 로스알로모스에 같이 있었던 아이가 없었던 한 부부에게 하지만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부부에게 그 피터의 동생, 여동생을 이제 맡기면서 좀 돌봐달라고 오피가 부탁을 하는 에피소드가 있고 실제로 이제 유모처럼 이제 돌봤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오펜하이머가 너무나 애가 이제 그 집에서 행복해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이 부부가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느 날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차라리 그냥 입양을 해보면 어떻겠소? 라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영화에서는 좀 시간 순서를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 키티가 육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했다라는 걸 이제 좀 극적으로 묘사를 한 것 같아서 그것도 실제랑은 전후 관계가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 질문들도 많이 하셨어요. 로버트와 키티의 결혼 생활이 맨하탄 프로젝트와 청문회 영향으로 순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그 후 영향. 영화 관람 후에 찾아보았는데 자살한 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뭐 당연히 순탄치는 못했죠.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이제 영화 중에도 나오지만은 여성 편력이 꽤 심한 편이긴 했고, 그래서 이제 그진 테슬록이라는 이게 오랜 연인, 오랜 얼마나 오래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와중에 말하자면 바람을 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키티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진이랑은 이제 헤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영화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살짝 영화 중에 나오지만은 그 톨먼 부인은 이제 루스 톨먼은 그 오펜하이머가 이제 버클리하고 칼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이제 버클리에서는 버클리가 이제 본거지이고 칼텍은 이제 방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년간 지냈는데 2차 대전 전에 그때 이제 칼텍을 가 있을 때 이제 따로 집을 구하기가 약간 애매하니까 그 리차드 톨먼이죠. 리차드 톨먼이라는 동료의 집에 약간 하숙하는 식으로 이제 머물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그 톨먼의 부인인 루스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약간 불륜 관계처럼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어지게 되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나중에 다 밝혀졌죠. 다 밝혀졌고, 키티 오펜하이머는, 이제 그런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청문회에서 밝혀졌을 때, 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몰랐던 사실은 아니라고 영화에도 나오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부부 간의 관계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키티는 사실상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이제 이 일을 겪고, 청문회를 겪고 한 10년쯤 후에 이제 그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로버트에 대한 애정이 꽤 남아 있었던 걸로 그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양구 기자님도 좋아하시는 그맨 마지막 장의 그 장면이 있죠. 그래서 로버트가 죽은 다음에 키티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약간 소심한 복수처럼 로버트의 동료이자 약간 제자 비슷한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인물인 로버트 서버라는 인물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 책의 마지막쯤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로버트 서버, 로버트 서버를 이제 사람들이 보통은 밥 서버라고 이제 불렀는데, 로버트를 줄여서. 서버를 로버트라고 부르는 거를 되게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버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오펜하이머 뿐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로버트는 그 이제 얼마 전에 죽은 오펜하이머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간 연인 관계 비슷하게 그 관계를 하고 있는 서버는 그냥 밥 서버라고 부를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사후까지도 이제 로버트에 대한 애정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뭐 제가 그 분야 심리학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기 질문 주신 분이 썼듯이 아들은 그럭저럭 그래도 삶을 영위해 나갔는데 딸은 나중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SBS에서 하는 과몰입 인생사라는 프로에 잠깐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를 보니까 오펜하이머 편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손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터 오펜하이머의 아들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가문은 쭉 이어지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오펜하이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읽으면서 뒤에 아 이건 사후 복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금 언급하신 로버트 서버는 그냥 동료가 아니라 오펜하이머의 제자이자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예뻐했고,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진짜 제자이면서 또 비서처럼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고, 그 로버트 서버가 실제로 아마 그 결혼식 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 오펜하이머가 좀 신경을 썼고, 그 로버트 서버의 그 부인하고도 가족들이 사이좋게 지냈었고 그랬는데, 오펜하이머 사후에 이 로버트 서버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 키티랑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아마 만년을 이 결혼한 상태에서 키티랑 로버트 서버가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친근하게 서로 호칭을 하다가 누군가가 이그밥 서버에게 로버트라고 부르니까, 아 서버를 로버트라고는 부르지 마라, 나에게 로버트는 오펜하이머 한 명뿐이다라고 이야기한 에피소드가 좀 회자가 되어서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평전의 후기에도 이제 실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어쨌든 키티가 오펜하이머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덧붙이면은, 저도 이 원작을 읽으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었는데, 사실 그 피터와 피터의 여동생 중에서, 자살한 여동생 중에서 더 불행했던 건 피터였어요. 네, 그 자살한 여동생은 약간 집안, 어렸을 때는 키티가 케어하기 좀 곤란해가지고 다른 집에 유모처럼 맡겨서 자라나긴 했지만은, 약간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였고 집안의 귀염둥이였습니다. 그래서 키티도 자기 딸을 너무나 좋아하고 오펜하이머도 자기 딸을 너무나 예뻐했던 반면에, 피터는 계속해서 좀 약간 공부도 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막 혼나면서 좀 열등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면서, 그리고 기숙사 같은 데로 보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려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제 성장기를 보내서, 사실은 성장기의 정신적인 상처만 놓고 보면은 여동생보다는 피터가 더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피터는 뜻밖에도 그 자신의 삼촌이었던 프랭크랑 약간 기질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일 같은 걸 하면서 약간 건강한 정신과 아 약간 내가 내 운명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나가는데, 반면에 이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그 오펜하이머 여동생이, 오펜하이머가 죽고,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그 키티도 결국에는 암으로 죽거든요. 병으로 죽죠. 암으로 죽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암으로 죽으면서 그 부모의 상실감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랑 만년에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카리브해 버진 아일랜드에 있던 저택에서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도 제한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후기에, 책의 후기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인생의 아이러니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또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처음으로 물리학에 관련된 영화를 감상하게 되었는데, 사실 물리학에 관련된 영화를 자주 감상하기는 어렵죠. 네, 저희도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죠? 뭐가 있었나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요? 정도? 아, 네. 네, 처음으로 물리학에 관련된 영화를 감상하게 되었는데,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인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자세히 보고 듣고 싶습니다. 네,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자세히 보고 듣고 읽으시려면 아메리카 프로메테우스를 꼭 참고 읽으시면 아마 되는데,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어요. 네, 너무나 많이. 네, 질문을 보면, 오펜하이머의 마지막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답 드릴게요. 책이, 영화가 굉장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각본을 쓸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뒤에 케네디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그냥 굉장히 중요한 복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루이스 스트로스가 상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 시점이 1959년이에요. 1959년입니다. 그런데 이 1959년에
이 존 F. 케네디 상원 의원은 이미 떠오르는 정치 유망주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대선 그 후보로 출마를 해요, 민주당. 그래서 1961년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펜하이머가 몰락하게 된 청문회는 1954년에 있었고, 그리고 그 1954년에 오펜하이머가 몰락하고 나서 오펜하이머는 사실상 과학자로서의 경력은 종지부를 찍은 상태에서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은 루이스 스트로스가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끔 합니다. 물론 루이스 스트로스는 그것도 내리고 싶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 연구소장직은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월급은 나오고 고등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은 유지를 하지만은 사실은 뭐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자로서의 경력은 좀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루이스 스트로스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경력을 쌓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임기가 말기 즈음인 1959년에 상무부 장관 후보로 오르는데, 그 오펜하이머를 괴롭힌 대가로 그 영화에서처럼 청문회에서 통과를 못해가지고 상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제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그 영화에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되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복권을 시켜줍니다. 네. 이 오펜하이머를 복권을 시켜주는데 어떤 식으로 복권을 시켜주냐면, 당시에 에너지를 중심에 놓고서 과학기술 분야에 중요한 공을 세운 특히 물리학자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은 엘리코 페르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코 페르미상의 1963년 수상자로 오펜하이머를 선정을 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오펜하이머에게 직접 상을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을 주는 날이 12월 1일인가 2일인가인데 공교롭게도 그 열흘쯤 전인 11월 22일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로 사망하고 나서도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의 자리를 존슨이 그 부통령을 하다가 다시 이제 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다음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코 페르미상 수상을 직접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대신에 그 린든 존슨이 이제 수상을 하는데, 그 수상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펜하이머가 복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 친구들도 많이 찾아오고 에드워드 텔러 같은 사람도 찾아오는데, 당연히 오펜하이머는 에드워드 텔러한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과학자로서 복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유명한 에피소드를 이제 영화에서 표시를 했는데, 에드워드 텔러랑 악수를 하잖아요, 오펜하이머가. 그리고 에드워드 텔러가 아, 진짜 축하한다라고 하고 오펜하이머도 고맙다라고 이제 답을 하는데, 키티는 옆에서 이제 노려보고 있는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키티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키티가 악수를 거절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거절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키티가 오펜하이머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런 나쁜 인간의 손을 어떻게 잡아줄 수가 있냐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63년에 복권이 되고 나서 67년에 후두암으로, 평생 담배를 피웠으니까 후두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사실 오펜하이머는 비교적 평온한 만년을 보냈습니다. 특히 오펜하이머의 만년을 상징하는 곳이 그 카리브해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 작은 그 해변가에 작은 뭐 빌라 같은 걸 지어 놓고서 거의 가족들이 틈만 나면은 그 카리브해 버진 아일랜드의 섬에서 살면서 수영도 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랑 뭐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것으로 나와 있어서 만년이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버진 아일랜드에 가면은 오펜하이머 비치라고 하는 해변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빌라가 서 있었던 곳 바로 앞에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에서 오펜하이머가 수영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랑 즐겁게 놀아서 그걸 기념해서 오펜하이머 비치라고 해놓았다라는 이야기도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보면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생활은 뭐 그런 식으로 평온하게 보내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천문회 이후에 다시는 그 미국의 어떤 원자력 정책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다시 되찾지는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사회적인 역할은 이제 그 청문회 이후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자, 그리고 영화 속에 또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영화로 보면 오펜하이머가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혹은 트리니티 등 힌두 신화를 종종 인용하고 독일어 강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언어의 일가견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뭐 실제로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그 언어를 섭렵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많이 인용이 되는 문구죠.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라는, 그 문구는, 그,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게 그 어떤 맥락에서 그 이게 어떤 뭐 전쟁 파괴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나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 힌두교에는 이제 뭐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뭐 이제 전쟁의 신도 있고 아르주나라는 전쟁의 신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오펜하이머가 그 맨하탄 프로젝트 이전부터 이 대목을 이렇게 유심히 생각을 했던 건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원자 폭탄을 그러니까 이 바가바드 기타는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차례 읽었던 걸로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원자폭탄의 완성이 끝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아마 이제 본인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경전 중에 이 대목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성공을 딱 했을 때. 이제 그 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거의 명백하게 사전에 준비를 한 것이죠. 이게 저절로 나온 건 아닐 거고 이런 대목이 어디 있었는데라고 이제 생각이 났고 이제 뭐 찾아봤든지 해서 이게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떤 그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으로서 그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 인용문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게 됐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시집이나 혹은 책 표지 같은 것들이 약간 잠깐씩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무의미하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 책 표지나 혹은 소품으로 활용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평생에 걸쳐가지고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이나 혹은 굉장히 여러 차례 읽고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상서로서 그 바가바드 기타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본론도 실제로 그 괴팅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과학책 외에도 혹은 과학 논문 외에도 다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실제로 독일어 원서로 읽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걸 토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읽고서 읽었다고 거짓말을 굳이 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오펜하이머는 평생에 걸쳐가지고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서양 고전이라든가 혹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읽는 소설이라든가 문학평론 혹은 철학책 같은 것들도 과학자치고는 굉장히 즐겨서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도 해주고 또 추천도 해줬던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만년에 오펜하이머가 이제 고등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을 때 영문학 프린스턴 대학교에 이제 영문학 교수를 새로 초빙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영문학자랑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아 우리 프린스턴 대학교 영문과에 새로 영문학 교수를 한 명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을 초청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오펜하이머가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전공을 하는 영문학자를 초청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했더니 아 그 분야와 관련해서는 어느 대학교의 누구 교수 어느 대학교의 누구 교수 어느 대학교의 누구 교수가 이런 업적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프린스턴 대학교로 오시면 참 좋겠네요 라고 바로 즉석에서 조언을 해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또 하나는 이 오펜하이머랑 교류했던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서 이 폴 디덱에게 오펜하이머가 책 선물을 많이 해줘요. 사실 책 선물할 때 의도는 이겁니다. 야, 과학자도 좀 과학자가 이렇게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으면 되겠니? 수학 수식만 풀지 말고 너도 좀 책 좀 읽어라라고. 책 선물을 하는데 그때 그 폴 디덱이 오펜하이머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하냐면 책을 읽는 것은 생각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 나는 책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는 일화가 나오는데 그게 이 폴 디덱이라고 하는 당대의 어떤 과학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 과학자와 오펜하이머의 약간 그걸 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제 원래 질문이 이제 외국어 능력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과학 분야를 전공을 하려면 사실 독일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 시절이었고요. 1920년대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그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던 사람들도 뭐 과학이나 의학 공부를 하려면 독일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제외국어로 독일어를 굉장히 많이 시켰죠. 특히 남학생들한테는 이공계 분야로 가면 뭐 아니면 뭐 법학을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독일어를 기본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독일에서 유학도 했으니까 당연히 독일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유창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영화 중에 이제 외국어로 강연을 하는 장면은 독일어는 아니고 네덜란드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놀라운 점은 이제 영화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네덜란드로 간 지 6개월도 안 돼서 네덜란드어로 강연을 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정도로 오펜하이머가 약간 그 어학을 습득하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화로 이제 채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최영석 교수님께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를 기다리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독을 못했지만 두꺼운 페이지에 비해 잘 읽혀서 최영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놀란 감독이 책의 모든 내용을 영화한 것은 아닌데 영화에 좀 더 나왔으면 좋았겠다 생각되는 점이나 예, 아까 책과 달리 표현된 점 중에 아쉬운 부분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뒷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으니까 영화에 좀 더 나왔으면 좋았겠다 생각되는 점. 네.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어린 시절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이 사람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 책 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펜하이머가 다른 과학자들과는 달리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영화에도 나오듯이 오펜하이머가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는데 영화에서 아버지가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의 아버지인 율리우스 오펜하이머는 독일에서 이민을 온 유태계 그 독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유태계 독일계 미국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의류 사업에 뛰어들어서 꽤 성공을 거둬서 이제 꽤 부유한 그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된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사실 평생 동안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동생인 프랭크가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자였다는 점 때문에 뭐 직장을 잃고 이제 그 대학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겼어도 이렇게 어떤 생계의 곤란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집안에 뭐 고호의 그림이 몇 점이 걸려 있었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미술의 조예가 굉장히 높은 분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미술 작품들을 집안에서 이제 보면서 자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몇년 동안은 어머니가 홈스쿨링을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히고 이런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규학교로 들어갔던 학교가 그 윤리적 문화학교라는 데죠. 그러니까 에티컬 컬처 스쿨이라는 뉴욕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유대계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필릭스 애들러라는 사람이 설립을 한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 학교의 특징이 어떤 뭐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유대계라고 해가지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세속적인 유대교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 학교의 어떤 그 뭐랄까요 모토라고 해야 하나 교훈 같은 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그 이후에 오펜하이머의 어떤 성품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음악에는 그렇게 조예가 깊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미술에는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나오고요. 그건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 영화에 보면은 피카소 그림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피카소 그림은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소장했던 그림입니다. 네. 그 오펜하이머가 그 피카소 그림을 실제로 구매를 해가지고 소장을 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그 상당히 뭐 유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부가 있을 때그 미술품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었고요. 이제 그 중에 구매했던 미술품 중에 하나가 피카소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 속에 묘사된 그 피카소 그림이 아마 오펜하이머가 소장했던 그림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이전 양장판 때 도서관 추천 도서로 희망 구매해서 읽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로 보고 보급판 사서 읽고 있는데 전후 관계가 훨씬 명확해져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원서 잘 편하게 보게끔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런 건좀 덕담으로 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저자 중에 한 분인 역사학자 마틴 쇼인 선생님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할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뭐,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1930년대 후반에 과학자들이 핵분열 현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실험으로 확인한 사실을
오픈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웠다면, 그렇다면 핵폭탄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셔인 선생님께 드려본 적이 있는데, 셔인 선생님께서 이제 두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역사의 가정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다른 고민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실천을 했었다면 역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라는 걸 알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도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는 셔인 선생님도 좀 동의를 하셨어요. 그때 과학자들이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조심스러웠다면 핵분열 현상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테고, 당연히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2차 세계대전 말 5년 동안의 경쟁도 없었을 테고, 전쟁이 아니었다면 핵폭탄이 그렇게 많은 자원을 들여가지고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비극은 늦춰지거나 혹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 흐름이라는 게 많은 부분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필이면 38년도에 핵분열 현상을 발견을,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처음 이제 발견을 했죠. 오토 한이라는 과학자가. 그 당시가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2차 대전으로 돌입을 한 상황이었고, 근데 만약에 핵분열 현상을 처음 발견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전쟁이 아니라 그냥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실제 역사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죠. 이게, 이제 폭탄이라는 생각을, 이제 본능적으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생산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먼저 생겨나는 그런 길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한참 후에 이제 50년대 한 중후반 정도가 돼야 미국에서도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되는데, 그게 먼저 되고 폭탄이라는 생각을 이제 뭐 나중에 미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조건이었다면은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핵폭탄을 만들었던 그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없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제 군대에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1954년에 러시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에서 등장을 했고, 1956년에 영국에서 상업 발전을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즈음에 뭐 사실 누구든 자원을 들여가지고 하면을 할 수 있었던, 러시아가 되었든 영국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건 1954년 소련에서, 그리고 상업 발전을 처음 시작한 건 1956년 영국에서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의견과 질문도 있습니다. 네, 주인공이나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이 함께 고민해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조금만 영화가 일반 대중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제 개인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란 천재 과학자의 고민, 생각, 그가 지키려 했던 나름의 원칙을 접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그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이건 뭐 제가 그 감독의 의도를 100%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자면,
특히 이그 원자폭탄을 만든 직후에 오펜하이머가 이 원자폭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은 물론 오펜하이머가 이제 주장을 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굉장히 급속한 군비 경쟁이 일어나서 이제 두 나라의 이제 그 이른바 핵무기고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뭐 미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들이 속속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뭐 영국부터 뭐 프랑스, 중국, 인도, 뭐 파키스탄, 나중에는 이제 북한까지 이제 원자폭탄을, 그러니까 아직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식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을 때에는 1945년부터 49년 사이에 미국의 기회창이 열려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회창이라는 게 뭐냐, 미국만이 원자폭탄을 갖고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1949년에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회창은 닫힌 것인데, 이제 오펜하이머가 생각했을 때 미국만이 원자폭탄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자발적으로 이제 어떤 국제적인 통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펜하이머는 국제적인 통제 시스템 하에 이 원자폭탄을 놓고 이제 누구도 원자폭탄을 만들지 않게 어떤 모종의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되면, 이게, 이런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이 무기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거를 그때 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은 아까 그 영화에도 나왔듯이 그 미국의 핵 독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이게 원자폭탄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자원과 노력과 이제 물리학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나라가 우리가 폭탄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마음 먹고 달려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게 될지는 몰라도 뭐 이제 불가능하진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소련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짧았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4년 만에 폭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제 그 첩자들이 정보를 빼돌린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도 이게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원자폭탄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초기 원자폭탄 초기 시절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서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펜하이머 박사는 과학자로서 연구소를 잘 이끌어 핵폭탄을 성공시켰습니다. 학자라기보다는 리더, 경영자의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주었는데요. 메카시 선풍으로 그 당시 과학자들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직간접적으로 과학기술을 훔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도 휘말린 그런 것에 이제 휘말렸다라는 걸 알려준 장면을 묘사를 했는데 이제 좀 지루했다라고 소감을 주셨고요. 학자로서 새로운 이론 연구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비극적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또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의 오펜하이머의 성취는 어느 정도였는가?
그러니까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과학 행정가로서의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의 등장으로 어쨌든 실력을 보였는데, 과학자로서의 오펜하이머의 성취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도 그런 그 텔러하고 그 텔러가 이제 떠난다고 했을 때 로셀라무스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는 물리학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그 떠난 것이 아니냐. 너는 이제 뭐 사실상 정치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구자로서의 오펜하이머는 이미 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에 거의 연구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펜하이머는 이제 과학 정책이나 어떤 원자력을 둘러싼 미국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자신의 그 과학적인 전문성을 이용해서 자문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이제 그 주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했던 그 과학적 작업들, 그러니까 독일 괴팅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당시에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버클리에 와서 그 논문을 내고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있죠. 이제 그 논문이 이제 블랙홀의 생성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실증을 하죠. 그러니까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가 뉴멕시코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다가 블랙홀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눈에 보이냐, 근데 블랙홀은 당연히 눈에 안 보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 천문학자들이 그걸 뭐 그 증명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들어서면 이제 블랙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게 됐고, 블랙홀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제 블랙홀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래서 언론에 공개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놀란 감독이 만든 그 이전에 만든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도 블랙홀의 장면이 이렇게 이제 영화적으로 묘사가 된 것이 있고, 그 묘사를 할 때 스탠포드 대학의 킵손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자문을 해서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이제 영화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몇 년 후에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사진을 이제 구성을 해 보니까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30년대에 오펜하이머가 했던 작업이 이제 한 5, 60년 후에 이제 그 경험적으로 실증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오펜하이머가 8, 90년대까지 살았다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이제 젊은 시절에 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 원자폭탄이라는 무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 오펜하이머의 과학적 업적은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그 당시에 과학계에서는 최전선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것보다도 오펜하이머의 더 큰 어떤 과학자로서의 장점은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의 좁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끝까지 깊게 파서 이제 끝장을 보는 그런 연구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 내용을 듣고 그걸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강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오펜하이머의 그런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기본적으로 과학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북스 출판사에서 나왔고,
또 과학자의 일생을 다루는 책이라서 과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저자 둘 다 물리학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내용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만 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의 과학적 업적이라고 과학계에서 공이 인정받는 몇 가지들을 특정한 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1939년 9월 1일에 발표된 블랙홀 논문이고요. 그 블랙홀 논문은 그냥 1939년 9월 1일에 오펜하이머가 블랙홀의 생성 과정 메커니즘을 그냥 정확하게 그 논문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펜하이머가 오랫동안 살아 있었고 블랙홀 연구에 대해서 노벨상을 줬다 그러면 오펜하이머는 당연히 한 25%나 혹은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 이제 재밌는 것도 있는데 오펜하이머가 이제 초기부터 오랫동안 교류했던 연구자 중에 폴 디렉이라고 아까 책 선물 받기 싫어하는 책을 읽으면 내 생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책 같은 거 안 읽어. 그 과학자는 1934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폴 디렉이 노벨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오펜하이머입니다. 왜냐하면 폴 디렉이 디렉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 디렉 방정식을 오펜하이머가 곰곰이 보니까 디렉 방정식이 맞다면 반입자라고 하는 아직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입자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디렉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확신을 못하겠지만 네 방정식이 맞다면 반입자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입자가 조만간 실험 물리학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될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1930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1931년에 앤더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디렉 방정식에 따른 반입자의 존재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1934년에 디렉 방정식을 만든 디렉과 앤더슨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디렉 방정식에 따라서 반입자를 이론적으로 처음 예측한 사람은 사실 오펜하이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천재급의 물리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해튼 프로젝트의 디렉터로 오펜하이머가 되었을 때 그 수많은 노벨상을 많이 받은 과학자들이 기꺼이 뭐 오펜하이머가 리더를 한다 그러면 내가 참여해서 기여를 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기반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 영화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과학자 중에 이제 절친 이지도 라비라고 하는 과학자가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이지도 라비도 노벨상 수상자예요. 1944년인가? 제가 연도는 헷갈리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근데 이지도 라비가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어요. 어떻게 평을 했냐면 오펜하이머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 오펜하이머만큼 똑똑한 사람을 자기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후에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지도 라비처럼 당대에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노벨상 수상자조차도 오펜하이머는 범상치 않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은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이게 프리먼 다이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거든요. 그 프리먼 다이슨은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았었죠. 예, 이름 못 본 거. 예, 프리먼 다이슨은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프린스턴에 있는 그 오펜하이머가 이제 고등과학 연구소에 있을 때 그 프리먼 다이슨을 중용을 했고 그 프리먼 다이슨은 오펜하이머가 고등과학 연구소 소장으로 할 때 이웃 그리고 동료로서 굉장히 깊이 있는 친분을 유지를 했었고 또 고등과학 연구소에서 아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론 물리학의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겨서 지금 20세기를 상징하는 이제 물리학자로서 이야기가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9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남은 질문들 해결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인이 과학을 접했을 때 어떻게 삶의 방식에 접목시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이 문제는 이 질문은 제가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오펜하이머도 이제 영화 중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남들이 다 받아들이는 전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뭐그 키티하고 이제 파티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뭐 너는 뭐 공산당이 하는 얘기는 다 옳다고 믿느냐라고 하면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전제를 한번 의심해 보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물리학자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과학 일반의 태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해도 내가 직접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확증이 됐을 때만 확증이 되면 근거를 가지고 확증이 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합리성 같은 것들이 그리고 논리성 우리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요.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걸 약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철학자들도 이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들을 이제 그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이렇게 배우고 체화를 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질문도 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영화에서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를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에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연구개발하는 IT 전문가도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고 할수 있을까요? 기술이 가져오는 부작용, 예상치 못하는 악영향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 일반의 문제이죠. 그 사실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크고 작은 프로메테우스들일 텐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기술은 뭐, 그러니까 나쁘게 쓰일 수도 있고 좋게 쓰일 수도 있죠. 어떤 면, 그러니까 그 보기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기에 따라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용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AI의 경우와 뭐 원자폭탄의 경우가 직접적으로 비유가 가능한 사례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일반으로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있을 거고 원자폭탄을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보면 차이점을 강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점을 생각을 해보면, AI는 아직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뭐 개발의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더 대중화돼서 사용이 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이제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 테크놀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못 이용이 되면은 굉장히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기술들이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원자폭탄 같은 경우는 그거와 같은 케이스냐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다고 볼수 있는 측면은 영화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원자폭탄은 근본적으로 군사적인 목표물을 타겟팅하기에 어려운 무기이죠.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민간인들의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실제로 또 그런 여러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고선 의구심을 표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든지 그런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때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굉장히 끔찍한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있었고, 이 나치라고 대표가 되는 파시즘이 이제 유럽을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했고, 그것이 어떤 서구 문명 자체의 그 위기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폭탄 프로젝트에서 끝까지 갔던 것이고, 그리고 일단 만들어 놓은 폭탄을 이제 독일이 항복한 다음에 일본에다가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까지, 이게 사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이 AI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예가 아니라고 볼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기술이라는 거는 어쨌든 잘 우리가 어떻게든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이제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어쨌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일반론적인 원칙이라고 봤을 때이 원자폭탄도 그런 그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취급을 할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의견 주신 분 소감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의미 깊은 책의 번역자이자 강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책을 미처 못 읽고 영화를 보고 났음에도 깊이 읽게 영화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더 길었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당대 천재 과학자들의 몇 명과 과학과 사회 속 관계에 대한 여러 모습, 예를 들어 흥겨워하는 파인만. 네, 좀 파인만 많이 실망스럽죠. 네. 네, 그리고 계속 독일에서 연구한 하이젠베르크. 네, 하이젠베르크도 실망스럽죠. 네. 조명해 주길 바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사실은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썼는데 거기서 약간 비겁한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독일의 핵폭탄 개발에 실패한 맞아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짓말 같아요. 네, 거짓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그 연극이 있거든요. 그 코펜하겐이라는 연극이 닐스 보랑 하이젠베르크의 만남을 소재로 한 영화예요. 연극이에요. 아까 그 해서 하이젠베르크가 보호를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보호와 하이젠베르크가 만났던 장면들을 재구성해가지고 만든 연극이 그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연극인데,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연극은 하이젠베르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싶어 했음을 좀 뉘앙스로 보여주는 연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패전을 한 이후에 연합국이 이제 독일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일의 전쟁 능력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쟁 당시에 무기 만드는 일을 했던 과학자들을, 해외로 이주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과학자가 그 당시에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아까 나온 영화에도 나온 그 V2 로켓을 만든 그폰 브라운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그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우주 개발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원자폭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영국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게 되는데, 그 영국에서 그 독일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대화록이 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막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까 그강 기자가 얘기한 그런 우리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없었다. 이제 전쟁 기간 중에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펴는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 독일 과학자들의 서사이기도 하죠.
아쉬운데 한 30분만 더 있었으면 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공간과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CGV와 사이언스북스와 함께하는 오펜하이머 함께 보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다시 읽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한 가지 공지가 있는데 원래 그 주최 측인 사이언스북스에서 질문 주신 분들에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와 그리고 네 제가 쓴 부끄러운 책 하지만 좋은 책 과학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5권씩 준비해 와서 10분에게 지금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근데 13분이에요. 애매하네요. 어떡하죠? 여기 두 권이 더 있는데. 네, 근데 13분이라서 아 괜찮아요. 그러면 12분에게는 오늘 질문하신 12분에게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나 혹은 그 제가 쓴 과학의 품격 중에 한 권씩을 가져가실 수 있는 선물 증정 기회가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바쁘실 텐데 같이 영화 보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친절하고 정확한 해설을 해주신 최영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강양구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